근데 세상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 저번 시간에 제가 문자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 얼굴 보고 면전에. 면전에 하라고 했잖아요. 면전 보고 말을 해도 다 전달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미묘한 그 대화 중에 말하지 않았지만 알수 있는 표정이라던가, 그죠? 아니면 그 기운이라던가, 또는 뭐 마음속에 있는 걸다 전달하지 못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맛이나 아니면 소리라던가 아니면 냄새 이런 것도 다 표현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런 그걸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언어화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죠. 그게 또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그렇죠. 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아, 있는 그럼요, 거고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뭔가 말로 다할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느낄 수밖에 없죠. 느낄 수밖에 없다. 네, 느낄 그렇군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예 완벽하게 믿어주거나, 뭐 이제 사람 대 사람이라면, 그렇군요. 네, 완벽하게 믿어주거나, 네.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상상으로 그냥 이 정도이겠지, 뭐이 그렇습니다. 정도밖에 할수 없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언어화하고 추상화해 가는 그 과정이 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그렇죠. 분명히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사실은 이 기타 리뷰라는 영역 자체가 다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아주 주관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렇죠. 객관적으로 표현해내고자 노력을 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저희가 최대한 날카롭게 분석을 한다고 해도 그래봐야 어차피 그렇죠. 주관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는 언어화를 하려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말을 네,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맞아. 말을 많이 할 오해 수밖에 없어요. 없게 하려고 네,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이건 따뜻하게 들리고요, 이건 좀 차가운 것 같고요, 이건 배움이 많은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저희의 주관적이지만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최대한 그렇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네네.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다들 저희의 그런 의견들을 정말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한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그 그렇죠. 기타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주관이나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즐겁게 리뷰를 보시고 그리고 악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좋은 악기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 주관이라는 영역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맞습니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내 맞아요. 취향을 정말 한껏 적용을 시켜야지 이 기타와 소통을 할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맞아요. 정도 가격대가 되면 사실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이건 너무 비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휘둘리지 말아야 할, 그리고 말로 할수 없는 영역에 바로 네. 그 포인트에 닿아 있는 기타.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시쳇말로 초하이엔드라고 얘기를 하는 네. 브랜드가 드디어 버즈 비에 도착했습니다. 콜링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콜링스입니다. 네, 콜링스. 자, 어떻게 보면 버즈 비 어쿠스틱 타임즈의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콜링스 네. 처음인데 사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기타들, 비싼 기타들 많이 뭐 했죠. 500만 원 이상의 이제 고가 기타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얘기하는 초하이엔드라는 개념과는 약간 좀 다른 게 사실 말이 초하이엔드란 말이 좀 웃기기는 한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소규모 공방에서 제작되는 네, 그렇죠. 대량 생산 체제 혹은 대형 브랜드가 아닌 약간 좀 마스터 빌더와 약간의 헬퍼들이 만들어내는 뭐한 진짜 달에 두대 나오고 뭐 정말 세대 나오고. 소규모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지만 퀄리티가 아주 뛰어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초하이엔드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건데 지금까지 했던 비싼 기타들은 보면은 사실 정말 좋은 기타들이긴 했지만 애초에 좀 생산량이 많은 대형 브랜드들의 비싼 그렇죠. 기타들을 좀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뭐 레이크우드라든가 레이크우드, 아니면은 뭐 브리드 뭐 브리드럽, 브리드러브라든가 뭐 그런 뭐 5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가격대 기타 막 메이튼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테일러가 테일러도 있겠고요. 있고. 네. 이런 느낌의 기타들은 사실은 정말 좋은 악기고 비싼 악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이 기성품으로서 시장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풀려 있는 그런 맞아요. 악기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약간 그런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 있지만 더 비싼 가격과 더 뭔가 매니악한 어떤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이제 뭐 홀링스뿐만이 아니고 뭐 구돌이나 구돌도 아주 유명하고요. 뭐 산타크루즈라는 산타크루즈도 브랜드도 그렇고. 있고 그리고 뭐그 소모기 예, 소모기, 소모기랑 또 올슨, 라이언, 라이언, 올슨, 올슨. 네.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공방들이 어떻게 보면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렇죠. 사실 천만 원을 넘어가는 기타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공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이 어떻게 보면 마스터 빌더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꼼꼼하게 수작업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의 기타를 케어한다라는 장점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많은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개량되거나 피드백을 받거나 하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생산 과정의 체계화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퀄리티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좀 여러분들이 악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제너럴한 그런 기준들에 있어서는 되게 들쭉날쭉하게 부합하는 부분 굉장히 넘어서는 부분 혹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좀 미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게 다가가는 악기들이라는 거죠. 제품마다 달라요. 제품마다 맞아요. 다르고 그 상품마다 그 뭐냐 브랜드마다 브랜드마다 그 브랜드마다 다르고 그 브랜드 모델마다 다르고 맞아요. 미들 막 이만큼 올라와 네, 있는데 맞아요. 한 3천만 원 하고 저걸 왜 사지? 저걸 왜 사지? 이런 것들도 있고 있어요. 와 저거 진짜 소리 죽인다 눈물 맞아요. 난다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또 달라요. 사람마다 저거 달라요. 왜 사지라고 하는 기타를 눈물 흘리면서 이 사운드 너무 좋아 너무 하는 사람도 좋아.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디테일한 마니아를 위한 기타들이 아닌가 충족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싼 이유는 그만큼 그 마니악한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재료, 최선의 노력 맞아요. 엄청난 음악적인 진짜 그 고민과 예술적인 그런 노력들이 진짜 공방의 말이 네. 딱 맞는 총 집합해 있는 그런 기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콜링스를 조심스럽습니다. 리뷰를 하는데 앞으로는 뭐 콜링스 말고 다른 이런 흔히 얘기하는 초하이엔드 기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사실 저희도 쳐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쳐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심 가득하게 그래서 오늘 콜링스를 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네. 자, 뭐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콜링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콜링스는 빌 콜링스라는 네, 기타 빌더에 의해서 1973년도에 설립이 된 브랜드고요. 사실 처음 이분이 뭔가 기타를 만들겠다고 기타를 만들었다기보다 그때 당시에 뭔가 하고 놀 게 별로 없어서 온갖 만들기 다 했다고 해요. 차고 들어가고 막 다 때려 부수고 가라지에서 뭐 오토바이 만들고 온갖 기계 만들고 차 만들고 뭐 정비하고 수리하고 뭐 하다가 나무도 다루고 뭘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악기까지 건드리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어떻게 보면 정말 손재주 좋게 타고난 맞아요. 사람의 네,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쿠스틱 기타뿐만이 아니고 일렉 기타에 뭐 만돌린에 우클렐레 다양한 기타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자 테일러 기타의 밥 테일러 사장이 콜링스 기타보다 뛰어난 기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타 브랜드에 대한 칭찬을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엄청난데?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콜링스 기타를 사용하는 아티스트들을 보면요. 폴 사이먼, 그리고 키스 리차드, 피트 타운센드, 루리드, 그리고 데이비드 크로스비, 네, 브라이언 메이, 다양하게 조니 미첼, 에드워드 벤 에일런 네, 정말 많은 대단한 아티스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콜링스는 사실은 녹음실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기타예요. 네. 세션들이 맞아요. 세션들이 많이 있어요. 제임스 타일러, 뭐 톰 앤더슨 뭐 이런 기타들을 선호하면서 갖고 다니듯이 어쿠스틱 기타에서는 자기가 엔도저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초하이엔드급의 기타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자주 보이는 게 콜링스뿐만이 아니고 구덜도 좀 구덜 보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로우든이나 뭐 올슨이나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도 좀 콜링스가 좀 많이 자주, 보이는 자주 편이에요. 보여요.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 이제 또 초하이엔드라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면은 천만 원이 넘어가는 아예 진짜 정말 소규모 공방 네. 1인 체제로 가게 되는 그런 기타들이 있고 콜링스처럼 약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사이에 그 사이 있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공방 1인 공방과 대규모 대량 생산의 딱 중간의 가치를 맞아요. 가지고 있는 이런 기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초하이엔드라는 범주 안에서는 대중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콜링스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쪽에서 봤을 때는 그냥 대중적인 딱 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기타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뭐 녹음실에서 가장 환영받는 기타 중에 땡큐입니다. 하나고요. 녹음용으로 쓰면 정말 이 어마어마한 퀄리티를 고스란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홀링스 기타 자체가 녹음실에서 선호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RR이 너무 탱글탱글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녹음을 딱 받아놓으면은 그 쏟아질 것 같은 그 단단하고 소스가 명료한 좋아요. 사운드가 네, 거기다가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어떻게 이펙팅을 해도 기본 소스 자체가 너무 고해상도의 R이 살아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맞아 해상도가 좋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말 사운드가 이렇게 볼록볼록 엠보싱처럼 딱 들리는 그 느낌이 있어요. 아라리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취향의 사운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별가로 쏟아지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진짜 정말 고해상도로 쫙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칠 때는 굉장히 차갑고 딱딱하다라는 느낌 받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사실 그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긁어봐도 되냐 이렇게 연주자분들께 허락받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긁어봤는데. 야 이거 치기 되게 어렵겠다라는 느낌 드는 거 있죠. 네, 진짜 좋은 기타예요. 사운드가 네, 사운드가 굉장히 좀 자기가 엄청 억센 느낌이 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궁금해. 아, 알았어. 에, 듣자. 말만 하지 알았어, 말고. 알았어. 어. 첫 시간이니까 지금 설레잖아. 자기가 신났어. 알았어. 자기가 신났어. 알았어. 자, 콜링스 역스 기타 D2H부터 오늘 리뷰를 할 건데요. D2H 드레드넛 그다음에 OM 바디에 OM2H 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은 모델들의 트레디셔널 버전. 가격은 할인가 기준으로 549만 원 두 번. 그다음에 뒤에 두 개는 648만 원. 가격대가 뭐 네, 적당하죠? 네, Made in USA 전장 102.5cm 두께, 무게는 2.14kg 두께가 116mm 그리고 구프렛 뒤뜰에 75mm입니다 쉐입 드레드넛, 시에티카 스프루스 상판에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멋진 무늬의 로즈우드 보실 수가 있죠 핀시 하이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혼두라스 마호가니에요 혼두라스 마호가니에 모디파이드 V 형태의 넥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뾰족하죠 느낌이. 맞아요. 그리고 헤드머신에는 니켈 16벨 기어비 오픈 기어 형태의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 본넛의 너트 너비 43mm고요. 지판은 에보니. 그리고 지판 공률은 14인치에서 16도 아니고 14에서 26인치로 컴파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볼까요? 자 첫 스트로크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로크 들어보겠습니다. 딱 들었을 때 어? 저 별로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 진짜 좋게 들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R은 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죠 살살 쳐도 소리가 좋고 어. 세게 쳐도 소리가 좋고 되게 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 배음이 막 많이 살아있고 이런 느낌 아닌데 네. 정말 일당백이에요 줄 하나하나가 맞아요 하나. 되게 진짜 엄청 사운드가 네. 되게 쿨하지 않아요? 뭔가? 예, 네, 쿨해요. 그렇죠, 되게 맞아요. 쿨하죠. 쿨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집 있고 락킹해요 느낌이. 어,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정말 해상도 높은 콜링스의 사운드. 어, 이거 봐. 밸런스 뭐 엄청나고요. 고해상도라는 느낌 딱 오죠. 나 멋지니? 네. 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좋아하던 사운드와 좀 궤가 다른 사운드잖아요. 맞아요. 완전 달라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콜링스 기타를 제가 살 생각은 없어요. 갖고 싶은 느낌이 별로 없고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편곡자로 듣고 싶은 편곡자로 제가 거기 스튜디오에서 앉아 있는데 기타리스트가 세션 기타리스트가 콜링스를 들고 와서 쳐주면 너무 좋아. 그걸 구경하는 것 그리고 그 사운드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믹스 들어가는 것 자체 너무 좋은데 내가 콜링스를 가지고 잘 쳐낼 자신이 없는 약간 그런 기타이잖아요.
내가 치고 싶은 사운드와 듣고 싶은 사운드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콜린스가 저한테 약간 그런 기타가 있습니다. 저는 소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명음 씨는 콜린스를 혹시 사서 쓰실 계획이 있으셨나요? 그랬던 적이 있나요? 네. 콜린스. 네. 아 저는 만약에 여건이 되면 사고 싶죠. 아, 콜린스. 사고 싶다. 네. 콜린스 중에서도 이제 있어요. 아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뭐 500만 원, 600만 원대 하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814, 914 이 정도 가격이랑 사실 네. 약간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거 민감하네. 814냐 D2H냐. 제가 원래 910 썼잖아요. 네. 910 썼었는데 네. 910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좋아하는 사운드는 네. 테일러가 원래 좋아하는 사운드죠. 그거랑 이거랑 전 둘 다 가지고 싶어요. 둘 다 가지고 싶다. 왜냐 달라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좀, 네, 완전 달라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약간 그 정도 가격대가 되면 어차피 이 브랜드 이 모델에 대해서 그 성향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둘 다 사지 않을까. 잘 피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명엄 씨랑 저랑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치는데 좀 딱딱하고 치기가 쉽지 않은 기타라고 느꼈으면 명엄 씨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네. 이게 막 쳤을 때 으아 샤랄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딱 치는 아니에요. 순간 오야 집중해서 쳐야 되겠다. 네,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이거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네.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네 알겠습니다. 내가 미안해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좋네요. 좋은 좋아요. 기타예요, 정말. 지금까지와 조금 다른 매력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녹음실에서 환영받는 기타 콜린스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명엄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콜린스를 이제 스타임즈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앞으로 쭉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다른 이거 개인적인 리뷰보다는 이거에 대한 네, 한 줄 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콜린스 자주 보자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이 쳐줄 때 가장 좋은 기타. 아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누가 계속 쳐줬으면 좋겠어 콜링스를. 아 근데 이거 너무 지금 자꾸 좋은 것만 나와서 점수 너무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좋은 것만 그냥 뭐 알아서 잘 생각을 하시죠. 네 점수 몇 대 몇? 네, 8.5, 8.5.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 몸살이었죠, 약간. 몸살이었어요. 하도 우리가 이제 고득점을. 아, 왜냐면 네,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거 자체가 되게 의미 없는 고득점이 되는 게 싫어서. 올해는
왠지 또 좋은 기타만 올라올 것 그렇습니다. 같아. 이게 좀 낮춰야 될 것 같아. 제가 점수를 이렇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기타로서 정말 기타 자체로서는 좀 9.0, 9.5를 줄 만한 그런 기타인데 이제 연주자로서 이 기타와의 어떤 그런 케미. 케미를 생각해 보자면 친해지기 쉬운 기타는 아닙니다. 맞아요. 정말 왜 녹음실에서 환영받고 왜 전문 연주자들이 사용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 역량이 돼서 콜링스와 자유자재로 소통할 수 있게 됐을 때 진짜 좋은 기타. 라리비 같은 맞아요. 느낌. 라리비. 네, 그런 느낌.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다루기 쉽지 않아요. 기타 자체는 정말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케미 점수를 살짝 네. 낮춘 뭐 저는 그런 의도였고요. 명엄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말고 이것보다 100만 원 비싼 게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왠지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점수를 그러니까, 좀 아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줘버리면 나중에는 도대체 얼마나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조금 낮춰서 줬어요. 네. 네. 549만 원의 가격대에 8.5가 낮춰서 준 점수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D2H 같이 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OM바디로 갑니다. OM2H.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콜링스의 매력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 설레고요. 네. 앞으로 쭉 4시간 동안 콜링스 시리즈 채널 고정하시고 채널 고정하십시오. 고정해주세요. 네. 고정하세요. 네. 네, 재밌게 봐주십시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